파이팅 조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보라 씨 오늘 우리 어디 나와 있죠? 저희 지금 강원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네, 비가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쪽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여기를 타는 걸 봤어요. 근데 굉장히 코스가 예쁘길래 우리 다음번에 강원도로 가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처음인데 정말 떨리고 큰일 났네요, 언니. 비 올 때 타봤어요? 아니요. 사실 저도 비 오면 안 타거든요. 네. 위험하기도 하고 비 오면 축축하고 하니까 싫어서 안 타는데 비 오는 첫 라이딩을 강원도에서 네. 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래도 네. 시간 내서 나왔고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비가 좀 와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중 라이딩에 대해 조금 배워볼게요. 배우기 싫은데. 그래도 네.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렛츠 고 라이딩! 오, 야, 너 많이 들어간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네. 진짜 하이라이트가. 아, 정말? 기본적으로 0을 끼고 가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코스입니다. 와, 지금도. 경사 세고. 와, 방목령. 야, 우리 되게 빠른데? 와!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아봐. 원래대로 느껴봐. 조금 밀리지? 네. 근데 아예 안 잡히진 않거든?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갑시다. 네. 눈물처럼 비가 온다. 아니, 이건 지금 눈물이 제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 눈물이 흘러. 와, 이렇게 가니까 더 정면으로 맞네요. 오늘 코스는요, 강릉에서 정선까지 쭉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는 코스인데요. 사실 강릉에서 정선을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대관령, 삽담령, 방목령 어디를 넘어갔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0을 끼고 가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차도 별로 없고요. 경치도 좋고 산속을 달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코스고요.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코스로 투어를 많이 오시는 코스입니다. 보라야! 네! 비 올 때 라이딩 안 해봤지? 네. 이렇게 제대로 타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나도 자전거를 타다가 비가 오면은 네. 집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데 네. 아침에 비 오면 안 나가거든. 맞아요. 근데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왔는데 비가 오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오는 건데 네. 비 올 때는 주의할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 진짜. 지금 벌써 몸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제동력이 네. 차랑 똑같아. 브레이크가 네. 많이 밀려. 특히나 카본 바퀴 쓰시는 분들은 네. 비 오는 날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네. 훨씬 길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돼. 제가 쭉 이렇게 밀리면 언젠간 멈추긴 하는 거죠?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네. 자동차도 왜 네. 브레이크가 시스템이 이렇게 네. 띄었다 뗐다 이렇게 뭐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쭉 잡는 게 아니고 그걸 끊어 잡게 되어 있거든. 네.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원래 그냥 꾹 잡아서 그 브레이크 잡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놨다 놨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네. 훨씬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 근데 사실 비 올 때는 뭐 네. 워낙에 다 위험하니까 일단은 천천히 라이딩을 하고 네. 노면 잘 보고 바닥 같은데 비가 와서 그런지 돌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펑크도 훨씬 많이 나. 왜냐면은 빗물에 토사물들이나 흙들이 이렇게 도로로 쓸려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거 밟으면은 펑크도 잘 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 날은 사실 주의할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차와 같아요. 브레이크 제동이 길어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게 될 것이고 조향 같은 경우도 조금만 힘에도 자칫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속 운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도로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온다던가 가장자리에 있던 돌멩이들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면을 항상 잘 주시를 하시고 뾰족뾰족한 거나 이런 미끌미끌한 것들을 잘 피해서 라이딩을 하셔야 되고요. 도로에 보시면은 선이 있어요. 노란선, 하얀선, 우리가 다니는 선들이 비가 오면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들은 밟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아주 조그만 단차에도 비가 오면은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끌려서 굉장히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되게 많죠. 그리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댄싱을 치다가 미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조금 조심을 하고 타시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 춥지? 언니 저 감기 걸레기였는데 난 네가 튀기는 물을 다 막고 있어. 어떡해 제가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가면 더 튀어. 물이 없는 대로 가죠. 네네 알겠어요. 천천히 물이 없는 대로 갈게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뒷사람이 물을 다 막겠네요. 그치 그래서 우중 라이딩에서는 네. 막 우스갯소리로 입 벌리고 있으면 물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언니 저희 여기로 가면은 당목량 나오는 거예요? 얘기 듣고 왔구나. 네. 얼마 전 대회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다던 당목량인데 사실 당목량이 네. 조금 어려운 오르막이긴 해도 네. 경치가 정말 좋아 거기가. 그래서 네. 투어 같은 거 다닐 적에 네. 천천히 샤방샤방 올라가면 뭐 굉장히 좋은 코스거든. 근데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길도 정말 예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어로 다니는 코스들은 네. 옛날 도로 구길이라서 네. 지금 다 옆에 고속화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뚫렸어. 그래서 차가 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라야 지금부터 올라간다 계속. 네?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 시작은 아닌데 네. 이게 강원도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산입니다 이런 게 없이 네. 계속 조금 올라가. 그 무섭다던 은은하게 올라가는 맞아, 길인가요? 맞아. 은은하게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네. 당목령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당목령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도 6, 7km가 나와. 여기서부터 꽤 길어. 네. 본격 어필은 짧은데 네. 이 아래에서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거든. 네. 근데 내리막이 한 500m밖에 없어. 네? 그리고 또 언덕이 나타나나요? 내리막이 한 500m밖에 없어. 그런데 약간 은은한 어필이 맞는 게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언니. 그새 추위가 살짝 사라졌어요. 꽤 올라가 이렇게 계속. 아 정말요? 지금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저희 저번 주에 오늘은 평지로 타기로 하셨던 거 아니셨나요? 약속은 하지 않았어.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아 그런가요? 오늘도 이렇게 되다니.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산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분? 네. 그리고 여기 오다 보니까 저 저번에 대관령에서 대회했던 행사 코스도 지나오더라고요. 맞아.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관령 오고 네, 왼쪽으로 오면 당목령이 나와. 강릉은 되게 괜찮은 게 네. 이미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가려면 무조건 산을 넘어야 돼.